안녕하세요.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 꼬마 무침 만들어 볼게요. 빡빡 씻은 다음 헤가내 주세요. 여러 번 헹궈 주세요. 칫솔로 하나하나 정성들여 닦아줍니다. 속 시원할 때까지 여러 번 헹궈줍니다. 맛술 조금 넣고 삶아주세요. 끓기 시작해서 2분 더 삶아줬어요. 국물은 버리지 마세요. 제대로 씻지 않으면 뻘을 먹을 수도 있어요. 깨끗해요. 내가 먹을 거라서 열심히 더 씻어줬어요. 좀 전에 국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. 윗물만 따라주세요. 다시 한 번 더 이 국물에 씻어주세요. 그러면 더 맛있어요. 깨끗하게 헹구어 그릇에 옮겨 놓습니다. 대파, 고추는 썰어서 다져주세요. 살짝 매콤하게 매운 고추를 해주세요. 다진 마늘, 고운 고춧가루, 통깨, 진간장, 설탕, 참기름, 끝입니다. 이렇게 하지 마세요. 힘들어요. 좀 더 편하게,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열심히 씻어 주었잖아요.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서로 굴러가면서 쪽쪽 뽑아먹는 그 맛. 저만 그런가요? 골고루 잘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.